애기 같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마흔인데 네. 동자같이 산다고. 어? 그건 뭐냐면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엄청 단순해.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가벼워 보여. 이해하셨어요? 네. 나는 적당히만 있으면 살고요. 오늘 좋으면 오늘 좋은 거고 내일 안 좋으면 내일 안 좋은 거고 그냥 되는 대로 좀 사는 스타일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누구의 보살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그게 닥치는 것만 즉흥적인 삶을 좀 살아. 뭘 이렇게 나는 참고 견디고 이런 것도 별로 못해요. 해요? 그냥 바로바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삭히든지. 근데 언니가 지금 최근에 3, 4년 안에 관제 낀 게 뭐야? 그것도 모르겠어. 관제라는 건 인간 구설 있었거나 법원을 갔거나. 네, 있어요. 뭐? 이혼이요. 이혼. 그게 언니한테는 최선이었어? 바로 방법이 없었어요. 어차피 연락이 안 돼가지고. 했다가 이혼소송을 했다가 변호사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 했는데 이번에 전 그 사람이 계속 힘들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 포기하고 애기만 데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애기만 데리고 이혼소송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막 하라고 하고 이쪽은 어차피 바람나서 나갔기 때문에 애는 저한테 있으니까 혹시나 빚이라든지 뭐 다른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주변에 사라고 하니까. 근데 뭐를 포기했다는 거야 본인이? 금전적인 거? 네, 다 금전적인 거를 요구를 하니까 양육권 친권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안 나오더라고. 소송을 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법원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해서 그러면 내가 다 포기해 줄 테니까 양육권 친권만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엄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한다예요. 진짜 아픈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언니가 내심 저 속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언니. 근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 3, 4년 사이에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어. 그치 언니? 후회도 많고 좋았던 기억도 많아. 그죠? 제일 좋았던 기억은 아이를 낳았던 거. 그것도 모르겠어. 네, 기억이 그렇게 다 너무, 지우고 살아. 네,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그때 그냥 아이랑도 좀 그냥. 네. 근데 이 아들을 왜 넣었어 이름? 하도 트러블이 많고. 왜냐면 내 입에서 그 말을 하잖아. 아이를 낳은 걸 행복하게 생각하면서도 후회라는 거를 조금 많이 한다고. 네. 그래서 아까 내 입에서 가볍다는 얘기를. 네. 가벼워. 너무 새털처럼 가벼워. 살아가는 방식. 네? 가치관. 응? 네. 이게 너무 가벼워요. 오늘 좋으면 좋고, 내일 나쁘면 나쁘고. 네. 근데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방편, 이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해맑은 언니야. 근데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어찌됐던 간에 이 애기 아빠하고는 나하고 안 좋은 기억으로 끝났고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더 많더라도 어쨌든 반은 언니의 새끼잖아. 그치? 네. 언니가 낳았고 네. 앞으로 언니가 길러야 되잖아. 네. 어? 네. 근데 우리가 밥만 주고 데리고 있다고 한 지붕에 있다고 아이의 마음을 다 아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네. 우리 언니가 아이하고 있을 때 행동을 내가 살짝 들여다봤거든. 근데 이거는 엄마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 아이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게
좀 이렇게 들이댄다 그러죠. 벌써 네, 네, 네. 이게 조금 심해. 네. 엄마를 깐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응? 네. 이 얘기는 본인이 그만큼 아이한테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죠? 아이도 엄마 아빠의 과정을 보면서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듬어 주지 못하고 있어, 엄마가. 어? 어?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엄마라고 지금 생각을 하겠어? 아이한테는 엄마가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하고, 어? 따뜻한 이불 같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나랑 같이 그냥 놀아주는 사람이 돼버렸어. 티격태격. 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좀 많이 해요, 애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응? 네. 근데 또 언니가 이거를 또 가벼이 여겨. 그래서 지금 아이를 잡아주지 못하면 사춘기 때 삐뚤어 나갈 수 있어요, 엄마. 이게 초등학교 5살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언니? 네. 내년이지. 네. 그죠? 내년부터 해서 우리 언니가 한 4년, 5년을 고름을 낼 것인가는 언니 이제 선택이야. 언니의 손에 달려있어요. 지금 엄마의 손에. 네. 그래서 지금 잡아주지 못하면 엄마 많이 힘들어. 그리고 사실은 전 보러 많이 다녀요. 아니요. 안 다니죠. 네. 관심 없잖아. 그죠? 네. 응? 뭐 아니면 혼자는 못 가겠어요. 관심도 그닥 없어요, 언니. 그냥 돈도 아깝고요. 솔직히요. 네.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지금 급급해서. 돈도 아깝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자. 내가 극복해서 별다른 거 있겠나.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야. 그러려니.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러니 네가 여기 와서 점을 보려고 하니 할머니가 애기 같대. 생각의 끝이. 그냥 흐르는 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들으러 왔나 그래. 이해하셨어? 네. 근데 딱 하나. 아이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세요. 지금 아이를 잘 잡아주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엄마가 4, 5년을 좀 고름날 일이 있다. 아이가 삐뚤어지면. 그때 아빠한테 가도 아이가 고쳐지지 않으니 그 이 노릇을 어쩔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고쳐주셔야 되고 엄마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화려를 해줘야 돼. 근데 나도 일을 하다 보니 많이 피곤하고 에? 지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 대립이 엄청 심해. 그 다음에 엄마 죄송한데 마스크 살짝만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그렇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재물복이라든지 남자복이라든지 뭐 부모덕이라든지 그러면 나 혼자라도 극복을 해야 돼.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본인의 의지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점을 본다고 해도 본인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네. 그 대신 이런 친구관계, 사람 인생관계에서는 대인관계는 원만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둥글둥글한 성격 때문에 모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낫고 이 41짜리부터는 본인이 조금 더 나으시다고 하는데 아이하고 부딪힘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엄마도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아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많이 깨졌다 그래요. 아이는 아빠를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요. 신뢰와 믿음이 부모에 대해서 깨진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부터 좀 심어줘야 돼요. 조금 더 엄마가 의젓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를 보듬어주고 나무라지만 말고 보듬어주는 과정을 조금 하셔야지. 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야지 아이가 엄마랑 틀어지지 않아. 나중에 사춘기가 오면 걷잡을 수가 없대. 머리가 클수록.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조금 있어야 돼. 그걸. 이해하셨어? 네. 또 궁금한 거. 아이 계속 지금 생각했던 게 이름 때문에 주변에서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네. 호적에 두고 그러니까 사주에 그때 어르신들에 올라가는 그 이름도 이 이름이 아니고 원래 받았던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닌데
저쪽에서 계속 이 이름을 쓰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썼거든요. 근데 이 이름하고 쓰면 대립이 많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괜찮은 건가요?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이름 때문에 저랑 계속 대립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엄마하고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단 나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른이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 엄마 보고 좀 감싸느라고 이름 탓하지 말고. 이해하셨어? 알겠죠? 네. 어? 응? 직장은 다니시는데 계속 다니셔야 돼. 딴 데 옮기면 안 돼요? 응? 옮기셔도 그 밥이 그 밥이에요. 크게 변동은 없어요. 아, 그쵸. 네. 계속 운이 제가 그 살아온 게 계속 근데 본인은 구멍구멍구멍구멍 고만고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답을 줬잖아. 어떻게 한 상태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응? 너무 힘들어. 우리가 기승전 대박은 없어, 언니한테.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내 사람마다 그릇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네. 그죠? 이만한 사람이 있잖아. 이 그릇을 넓히는 것도 내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해했어요? 네. 내 끈기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야, 언니. 그죠? 근데 언니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이즈로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